저는 내일 관련한다. 안녕 동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한동안 떠들썩했던 연두색 번호판 기억나시죠? 법인자동차의 번호판을 흰색에서 연두색으로 변경해 탈세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던 이번 정부의 공약이 결국 1년 9개월 만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3월에 시행된다, 9월에 시행된다 등 확정되지 않은 말만 무성했고, 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과시용이 되고 금수저 자식들한테는 영광의 표시까지 달아주는 것이다. 할 거면 기존 차량들도 소급 적용해야 된다, 법인차 모두를 연두색으로 변경해야 된다 등 여론도 많았습니다. 법인차는 말 그대로 기업체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등록을 하고 경비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국내 법인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래 용도와 다르게 악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을 하고 자녀와 가족 등이 사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벤틀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고가의 슈퍼카는 10대 중 8대가 법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동안 말 많았던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해서 법인차의 사적 사용 차단을 시행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차가 적용 대상이 되는지와 기존 차량의 적용 여부 등 궁금했던 것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도심지에서 돌아다니는 차량들을 살펴보면 수억을 호가하는 비싼 차량들이 너무나 많아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뉴스 자료에 따르면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는 3억 원 이상 슈퍼카들의 약 80% 이상이 법인 차량이었다는 거야. 이 때문에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던 정부는 대책으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일반 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 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곳이 개정안을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 사이에 행정예고를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한다고 했어. 이번에 시행되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의 방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적용 대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은 제외하고 그동안 거론이 되었던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했고, 적용 대상은 차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차가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럼 왜 기준을 8천만 원으로 한 것일까? 이는 고가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감안해서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했고, 8천만 원은 통상 국민들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2000cc 이상인 대형 차량의 평균적인 가격이고, 그리고 기존 차량은 왜 소급을 안 하는 걸까? 원래 취지가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자율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존 차량은 내용 연수가 도래시 자연스럽게 교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또 개인사업자의 차량은 왜 배제가 되었을까인데 세제 감면을 받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횡령이나 배임사 문제보다는 업무와 사적 이용의 구분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외를 하게 됐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8천만 원 미만의 중저가 차량의 사적 사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인데, 이미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의 세법상 관리를 받고 있고, 또 중저가의 차량은 대부분 과시용이 아닌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외를 했다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아, 진짜 시행이 될지 어떨지 궁금했었는데요. 시행이 되네요. 일부 우려하는 것처럼 과시용으로 오히려 더 부추기게 되는 것은 아닐지, 또 반대로 사적 사용과 탈세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사회적 자율 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낸다. 수고했어, 동티뷰.